속세무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미혹하여서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무자는 말씀 언변에 무당무자를 씁니다. 여러분 무자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복음 저자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 종교 행위들을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행할 때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종교라고 정의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은 각종 종교 행위를 고안하여서 열심히 행하게 합니다. 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종교의 엘리트가 됩니다. 열심히 하였으므로 신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신의 뜻을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안다. 그래서 그를 잘 섬기고 따르면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적 존재로 떠받들고 맹종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혹세무민의 폐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를 그렇게 여기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목사를 생각하고 맹종할 때 그 사람은 혹세무민의 피해자가 됩니다. 종교와 특정인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특정인과 종교의 포로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 사리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없는 눈먼 자가 되고 마침내는 자가당착의 감옥에 갇혀서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지침서인 신명기의 1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여도 그 사람 말대로 그런 선지자를 절대로 청종하지 말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신명기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이라. 끔찍하죠, 그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아예 그런 존재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치킨 가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1,000번째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치킨 맛을 맛있게 개발하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창조세계의 본질을 꿰뚫게 되고 자연히 종교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며 향유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도 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지만 기독교의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코르반 주보에도 나와 있죠.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판에 참석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하고 부름 한마디만 불러도 엄마는 즉각 거기에 개입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의 헬라어에 해당되는 것은 신전에서 사제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모든 종교 행위들은 목적은 그분과 깊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소중한 방편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서 이 혼란에 빠진 세상과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리더들이 각 처소에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처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재밌는 얘기들 요즘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막 불안해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 불안해하는 것을 이렇게 안온시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20년의 길고 긴 고난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그 사건과 그 사랑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비방, 억울함, 분노, 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야곱은 당당히 겸손히 형 에서와 화해하였습니다. 최대 인생의 난제까지 말끔히 해소된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에서의 제안을 간곡하게 거절한 야곱은 숙곳이라는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몇 년 후에는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까지 샀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서 자기 집에 문패 걸 때가 중요하듯이 유목민인 이들에게 내 소유의 땅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행복 끝, 아니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그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예상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밖으로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땅을 산 그 지방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오빠들이 대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딸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을 수 있으면 어떤 요구도 수락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말에 야곱의 아들들은 한께를 내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너무나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을 알리 없는 그들은 덜커덕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들 기다리는 때에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입고 그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세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재물을 빼앗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기까지 하였습니다. 세겜 성읍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의 통치자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도 큰 이득일 것입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얼마나 줄을 대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빌붙으려고 그리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시도했고 성공했고 세겜 성읍까지 손에 넣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립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생긴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내 형통케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 갖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나한테 형통한 길이 오히려 죽을 길이고, 오히려 내 앞길을 막을 때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숫곳에 정착기로 한 야곱의 결정에는 스스로 판 깊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더라. 숫곳은 오두막집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 유목민들 떠돌이들이 이제는 정착된, 요즘 그런 말 있죠. 조물주보다 센게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입니다. 성경에는 그한 구절도 빈말이 없습니다. 그 말을 기록했을 때는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뭐 집을 짓는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말을 굳이 삽입해 넣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때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혼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에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바로 이 땅이 베델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특정 지역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사랑, 생명,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때 어디로 갔다 그랬죠? 그것도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방황. 다시 말해서 이 베델, 여기서도 어떤 특정 지리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야곱은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였고 서원까지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베델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베델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은 곧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입니다. 내가 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 복수를 위하여 할례를 악용한 일, 아직도 갈 길이 멀었고 먼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왜요? 그들의 결정의 기준은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과 이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야비한 책략으로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귀와 안녕을 위해서 악용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결정적인 실패가 오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실패와
300건의 기분 나쁜 전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에서도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인리히 법칙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야. 그래도 눈앞에 이득이 보이고 이거 성공하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 나갈 때 하인리히 법칙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실패로 인한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까지 29건의 자잘한 실패와 300건의 기분 나쁜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조들 중에 하나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참담한 실패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전조들조차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지만 야곱은 그 승리가 재앙의 전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땅 사람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걱정 앞에 야곱의 아들들은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승리를 칭찬하기는커녕 앞날만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이 쫀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일들, 험한 일을 당하여도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들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해서 나를 몰아가라는 이정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험한 꼴을 당하여서 그 분노와 억울함, 노여움, 삭히기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당부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겜, 숫꽃, 나를 위하는 것, 내 이득을 추구하는 것, 베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럴 때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식솔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러한 야곱의 결정을 보면서 왜 사악한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대를 정확히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자 그의 사악함이 영민함으로 바뀝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취한 조치는 단순히 그들의 반격에 대미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한 야곱의 명령에 식솔들이 보관하고 있던
드라빔과 같은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모아서 금귀걸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드라빔은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신상, 부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귀걸이는 내가 그 신에게 속해 있음을 상징하는 장식품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어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과 과거와 무엇보다도 나의 잘못된 죄가로부터 나는 단절하리라,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양 100마리 값을 치르고 산 땅과 자신들이 점령한 그 성읍까지도 깨끗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당하면은 복수하고 복수하면 두손 들어서 환호하고 승리하면 목에 힘주고 거두름을 피우며 사는 그런 삶에서 나는 이제 결별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서 가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일반 소명입니다. 자, 이 명령 앞에서 우리들은 내가 결별해야 되고 내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할 때 나는 하인리히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이거를 특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만 주어주신 특별 소명을 찾아서 그 소명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베델은 나만의 특별한 소명을 상징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각각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들은 그 재능에는 부귀와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재능이 이걸 많이 벌어다 주냐, 그것인데 사실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을까? 내 재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하면은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잘 먹고 다른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로 상황, 이것이 성공할까 안 할까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충실하고 있는가, 정직한가, 잘하고 있는가, 그것만 체크합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죄하면은 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영혼의 불안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이미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영혼의 평정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가 아무리 영험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를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간음이나 살인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셨고 심화시키셨습니다.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것인가? 예. 그런데 행위 이전에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죄로 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판단은 벌을 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빠진 내 자신을 보고 확인하고 더큰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빛으로 돌아서기 위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겜에서의 정착은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향함으로써 그 궤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 신앙의 목적은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여러 가지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는 무엇이냐면 빙투게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위나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건 그건 이미 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별입니다. 함께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람이나 물질의 자신을 절대로 맡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거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제 말만 듣고, 예, 그렇게 삽시오. 그냥 각자. 그런 살 길이 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이것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상대방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쓸때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물질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유를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매사를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할 때. 매사.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물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땅에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의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느니라.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케 되지도, 굳게 되지도, 강하게 되지도, 견고케 되지도 않습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발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거저먹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히 종노릇하게 되고, 예, 무턱대놓고 맹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딘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을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거는
예,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숱한 말들이 난무하는 총체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은밀한 말과 어떤 행동도 끝내는 밝혀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신 것입니다. 예, 보다 보다가. 예? 그러므로 걱정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 뒤편에는 시퍼런 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정예 군단,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란한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정리하십니다. 누구?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서 각 처소에서 그 혼란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그 혼란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으로 전환시키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주보 맨 끝에 무엇입니까? 흐름에 따라가지 마라. 작은 흐름일지라도 스스로 만들라. 흐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 숲곳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베델로 향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다 보다 못해 스스로 등장하셔서 이 나라를 평정케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그리하여서 이 혼란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평강으로 전환시키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